오대혁의 패스. 자, 안재준이 내려오면서 받아줬고, 자, 요러면 좀 하는데요? 요러면, 요러면, 요러면! 박장준 선수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 괜찮아요. 자, 연결 괜찮아요. 국회전인데요. 국회전 반대 쪽인데요. 쳐도 맞고 굴절. 자, 여기서 어제 남아 있습니다. 은담한 헤더. 네, 이번에는 국회전일까요? 또 한 번 한지울까요? 국회전도 왼발 프리킥 능력이 있습니다. 네. 국회전 골을 갑니다. 자, 3대 0이 됐습니다. 자, 송민이 앞쪽으로 연결. 자, 빠졌어요. 빠졌어. 왼쪽 자, 안재준 가는데요. 안재준 효과가 없으니까 아 이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드레죠? 안드레인데요. 안드레 자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짧게 네. 내줘서 네. 단지 한 명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 한 명이 빠진 자리를 아홉 명이서 중원에서의 힘싸움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양 팀이고요.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박스 근처에서는 이렇다 할 공. 왼발 갑니다. 자, 몸싸움 마주쳐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자, 브레이킹. 올라갑니다. 슛!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올라갑니다. 외곽으로 먼저 머리를 댑니다. 장현수가 문전 쪽으로 뛰었는데요. 국태정. 문전 쪽으로 다시 헤딩! 아! 나가네요. 국태정 선수 왼발 직접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자, 모서리에서의 공격. 자, 바로 슈팅이에요! 어깨 맞고 나옵니다. 아, 네! 모서리 쪽. 자. 아쿠시 선수는 또 뒤쪽 공간도 체크를 해줍니다. 왼발로 붙였습니다. 높게 헤더! 이깁니다. 자, 휘어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부천의 골이! 다시 실시간. 부천은 5위로 내려갑니다. 자, 안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가파른 레이스가 어떤 결과로 바뀔지 결정이 납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뒤쪽 걷어냅니다. 오, 페널티킥! 페널티킥! 힙선입니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능성이 이제 생겨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 네. 좋은데요? 다시 깔아줍니다. 뒤쪽! 열렸어요! 한 번! 때립니다! 아, 날아갑니다. 쐐기 골이! 여신이 부천 쪽으로 슬슬 방향을 트나요? 자, 왼발로! 오! 코트 쳐냈습니다. 코너킥! 와, 국태정 선수 이기. 그 이전에. 다시 한번 국태정. 이번에 공격. 잘 줬어요. 가슴으로 잘 돌궜어요. 말로 오른발 슛. 중원 다시 가운데 거치면서 전방에 위치한 투아르테까지. 어! 자 원터치 패스. 마사지 투아르테. 오 수비수 태클. 확실히 투아르테가 들어오니까 와. 짧은. 대전. 들어갔어.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강한 소리 김윤 쪽을 겨냥했습니다만은 걷어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다시 아, 네. 아, 자 안산 공격 쪽은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기한 패스미스가 나오고 예, 있어요. 패스미스가 좀 많아요 안산. 문기한 자 다시 왼쪽 나옵니다. 광운대학교 출신 아산에서 옮겨온 선수입니다. 네. 주고 빠집니다. 오, 좋아요. 들어가세요. 마라냥 시간을 좀 끌죠. 오른쪽.